다음은 start a small experiment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index HTML에 요렇게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dummy 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leave it as a blank file.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말 그대로 dummy HTML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dummy.html 하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비워놓고, index.html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고, index.html에 body 부분이죠. body 위에다가 추가를 하죠. 추가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마찬가지 복사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한번더 이렇게 자동 포맷을 시켜놓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dummy HTML은 U입니다. U는 untracked file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index HTML은 M입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modified죠. 트랙되고 있는 파일인데 수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source control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dummy change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working directory입니다. working directory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untracked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index.html에서 modified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eyStatus는 뭐안 두드려 보더라도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git reset hard 요걸 한번 넣어보자는 겁니다. 넣어볼까요? 그래서 git reset hard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보죠. hard 그래서 hard 옵션을 준 겁니다. 그냥 git reset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changes의 dummy와 index.html 요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hard 옵션을 줬을 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modified 됐던 index.html modified 부분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상당히 좋은 주제 부분이에요. 맞아 하고 난 다음에 또좀 하죠. 지금 dummy ht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untracked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git clean app 명령을 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git clean app, git clean 그다음 app입니다. 그래서 removing dummy html 하면서 changes 어떻게 됐나요? dummy html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ummy 우리가 만들었던 dummy html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파일은 우리가 지금 라이브 서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Return to homepage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서버 모듈을 제가 설치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죠? 익스텐션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서버 있잖아요. 얘를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때 항상 설치해서 썼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있었던 그 내용, 방금 진행됐던 내용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증명을 만들어뒀습니다. git reset hard, 그리고 git reset 있고 git clean 있었잖아요. git clean에 우리가 f 옵션을 줬었죠. 이렇게 false입니다. false 이거.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리벌트를 했었잖아요. 리벌트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니까 요거는 commit된 경우, 이미 commit되어진 것을 번복할 때 쓰는 것이 리벌트였습니다. 근데 리셋은 commit된 것이 아니라 staged가 돼 있거나 아니면 changed인 상황의 파일들을 이전 상태로 돌릴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기호가 다르죠. commit됐을 때는 리벌트를 쓰고 commit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 리셋을 쓰는데 요 리셋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요거 첫째, 만약에
첫째, 만약에 if 트랙트 파일일 경우, if 트랙트 파일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얘를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revert to previous state. previous state. 이 previous state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committed state죠. committed state. commit 된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요 첫 번째 요 리셋 하드예요. 그런데 만약에 untracked의 파일일 경우 그죠? if untracked 파일. 이 경우 어떤 경우였나요? 조금 전에 가령 like dummy html 같은 경우죠. dummy html 경우. 이 트랙트 파일의 경우는 조금 전에 봤던 like index html. index html은 이미 트랙되고 있는 파일이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얘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고 untracked 파일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no change.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untracked 파일의 경우에는 이전 상태, 그러니까 committed 된 상태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리고 git cleanup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git cleanup의 경우에는 그냥 remove untracked 파일입니다. untracked 파일. 그러니까 트랙되지 않고 있는 모든 파일들을 우리가 지울 때, 그냥 제거할 때, 그때 clean. 그리고 reset은 어떻게 되나요? reset은 단지 스테이지 상태에 있는 파일들을 언스테이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vert 되겠죠? convert staged snapshot to unstaged stage working directory working directory. 그러니까 스테이지 올라갔던 애들을 스테이지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는 것이 리셋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dummy 여기다 dummy라는 걸 다시 만들어 보죠. dummy.html html 하고 쉘을 만들었습니다. 인덱스에도 뭐 뭐라고 또 추가를 하죠. 인덱스의 body 위에다가 뭐 뭐라 a new comment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modified 되고 dummy는 지금 untracked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 둘을 다 같이 스테이지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staged changes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명령어들, 그러니까 get reset hard라든가 git reset이라든가 git cleanup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mmit 시켰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이 commit이잖아요. commit을 하고 나면은 스토리는 완전 다른 스토리가 돼요. commit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는 상관없이 이제 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commit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 올려놓기만 한 겁니다. 스테이지에 올려놨을 때 요 git reset hard나 git clean이나 git reset이라는 명령어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